오늘은 이 단어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ACH 보시겠습니다. EACH 이치 뭐 각자의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식. each 각각의 각자의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십자가 표시네요. 이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표시 같은데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십자가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별두 개짜리입니다. 이거 EAGER인데 보겠습니다. EAGER 찾아보면 이거 어떤 거? Eager 열렬한 뭐 간절히 바라는 열심인 뭐 이런 뜻입니다. KEEN이 그런 뜻이죠. 열렬한 간절히 바라는 열심인 KEEN 또 같은 뜻이라고 적혀있네요. 열망하여 간절히 바라고 뭐 이런 뜻입니다. Eager, EAGER. 그래서 547페이지 넘어가면 그건 546페이지였고 547페이지로 넘어가면 EAGLE, 이글. 이거 뭐, 빙글에 이글스 옛날. 지금도 하나 이글스인가요? 예, 야구팀 이름인데, 보겠습니다. 독수리 이런 뜻이겠죠? 이글. 이거? 아까 그 이거 열망 같은 뜻인데 보니까 같이 발음이 되네요. 이게 좀 길게 발음이 되지만 독수리 이런 뜻입니다. 이거 수리수리 마수리 독수리 뜻입니다. 독수리. 그 다음에 EAR 이것도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쓰이겠죠. 듣기 평가에서 많이 쓰이겠죠. 예. 다 짐작을 하고 계시죠? 이어. 기잖아요, 기. 기. 이어. 보시겠습니다. 이어. ear, 이어. 이걸 뭘로 잇지? ear, 이어. ear, 그건 아닌 것 같고. 귀. 귀라는 뜻입니다. 귀. 그다음에 EAR이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이삭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리 따위의 보리 등의 이삭, 옥수수 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ear, Ear. ear, Ear. ear, Ear. ear, Ear. ear, ear. 귀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다고요? 이건 많이는 안 쓰이나 봐요. 별이 하나네요. EAR. 그래서 보리 등의 이삭. 그 다음에 옥수수의 열매. 옥수수의 열매로 쓰이네요. 보리 등의 이삭. 옥수수의 열매. 그래서 ear. 그래서 이거 보셨고 체크를 해두는 게 나중에 편할 것 같으니까 체크를 해두고 EAR 하고 EARL? 이건 뭘까? 무엇일까? 됐습니다. EARL 보니까 발음은 안 나왔네. 별이 하나 있네요.
많이 쓰이지는 않나 본데, 그렇게 많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겠죠. EARL. 보시면, EARL. 백작이라는 뜻입니다. 백작. 뭐, 무슨 백작, 귀족, 뭐, 이런 뜻이죠. 보시면은, Earl. Earl. 어로? Earl. Earl. 그 사람이 화를 내면은 어떻게? Earl. 얼로? Earl. 이런 뜻인가요? 얼로. 아, 발음기도 붙이는 게 낫겠네요. 얼로. 얼로. 백작이라는 뜻입니다. 백작. 백작. 고관대장 뭐 이런 뜻인가요? 높으신 분이겠죠, 백작. 보니까 맛백의 잔작, 백작인데 5등작의 셋째, 후작의 다음, 자작의 위, 그런 뜻인가 봐요. 되게 어렵네요. EARL 백작이라는 뜻입니다. 또 체크해야 되는 데 이거. 얼어. 얼로, 얼로, 백작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이, 아,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있죠. 예, early, 일찍 이런 뜻이죠. early, 일찍. E A R L Y. 단어가 이렇게 쉬우면 재밌는데, 뭐 어려운 게 나와가지고 early. 일찍이, 뭐, 일찍부터. 이런 뜻입니다. 볼까요? early, early, early. early 보시면은,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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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ly. early, early. 어떤 기간, 사건 등의 초창기에, 뭐, 이른, 뭐, 아침 이른, 뭐, 조기에, 이런 뜻입니다. early. 초창기, 어떤 기간, 사건 등의 초창기에, 이른, 조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 사건 등의 초창기에, 처음 초, 단창기, 조기가 이런 식이죠. 초창기. 초창기는 기약할 기자 써서 왔습니다. 잠깐만요. 이치 EA CH EA CH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치. 각각, 각자의라는 뜻이었죠. Each, each. each. 각자의, 각각의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eagle. 이거는 열심인, 열렬한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뜻이었죠. 아까 KEEN 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글, 독수리. 독수리라고 아까 얘기했죠. 독수리 보시면
Eagle. 하나 eagles인가요? Eagle. 발음이 그렇게 되네요. Eagle. 그다음 독수리 ear. 귀. 귀를 보시면 ear. 그렇죠. 우리 생각과 말을 이어주는 귀. 중요한 거죠. ear. 근데 ear이 어떤 뜻이 있다? 또 보리 등의 이삭이라는 뜻이 있다. ear. 좀 길게 발음하네요. ear.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547페이지까지 보고 다음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